대학 생의사 동전입니다. 환자분 성함과 나이 말씀해주세요. 홍길동님 40세 맞으신가요? 네, 오늘은 피부 상처 봉합 전 통증 경감을 위해서 부분 마취 시행할 예정입니다. 환자분 혹시 이전에 당뇨병, 말초혈관질환, 면역 저하질환 진단받으신 적 있나요? 리도카인, 소독약, 반창고 알러지 있나요? 네, 없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소독 먼저 하겠습니다. 트레이 안에 주사기랑 주사 바늘을 깨끗하게 담겨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바깥쪽에 있는 핀셋으로 거즈 한 3장 정도, 그리고 베타딘 소음 4개 정도 꺼내놓습니다. 네, 트레이 준비가 다 됐고, 장갑을 무균적으로 착용합니다. 먼저 이쪽을 열어서 떨어뜨려주고 펼치시고 이 아랫부분을 접고 허공에서 먼저 장갑을 말리지 않게까지 잘 껴주시고요. 일단 여기서 이 안쪽에 손을 넣어서 공간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손을 그대로 넣어서 착용해주시면 무균적으로 장갑을 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은 지금 셉틱한 거고 여기는 에이셉틱한 공간이니까 이렇게 집어서 버려도 되고 아니면 보조자분한테 부탁을 해서 이걸 버려달라고 부탁해도 됩니다. 그러면 보조자분이 일단 투어를 가정하고요. 이제 소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 안에 있는 집게로 베타딘 솜을 들어서 상처 부위 말고 그 주변부를 소독할 건데요. 이 소독솜이 닿을 때는 차갑습니다 꼭 말씀을 해주시고 차갑습니다 상처 부위 주변부로 원을 그리면서 크게 소독을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넓게 소독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소독한 솜은 여기 버리고 또 두 번째 차갑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을 그리면서 소독을 하는데 첫 번째 소독한 부위 바깥으로는 벗어나지 않도록 조금 더 작은 동실원을 그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독하겠습니다. 차갑습니다. 네. 이제 소독은 다 끝났고 그대로 포즈 놓으시고 구멍포를 덮으면 되는데요. 이 구멍포를 몸이나 다른 데 닿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좀 이렇게 서서 공간을 만든 다음에 모서리를 잘 잡으시고 양쪽 모서리를 잘 잡으시고 이 구멍포 구멍이 여기 상처 부위가 딱 가운데 오도록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을 여기 이 산 같은 데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구멍으로 이 상처 부위가 오도록 잘 맞춘 다음에 여기서는 툭 놔주시면 됩니다. 이 나온 구멍으로 보이는 부분이 다 베타딘으로 소독이 되어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소독을 할 때 이 상처 부위에서 되게 넓은 곳까지 넓게 소독을 해줘야 합니다. 다음에 이 베타딘을 거즈로 한번 닦아내겠습니다. 이렇게 대시고 한번 베타딘 닦아내겠습니다. 이 젖지 않고 마른 상태로 상처 부위가 지금 노출되어 있고요. 이제 주사 니들을 주사기를 통해서 리도카인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조자분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먼저 베타딘 솜을 여기 구멍포 위에 하나 쭉 떨어뜨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자분께 보조자분 리도카인 병을 뒤집어서 입구를 베타딘 솜에 한번 톡 찍어서 거꾸로 들고 있어 주시겠어요? 말씀하시면 이제 보조자분이 밖에서 리도카인 병을 이렇게 베타딘 솜에 톡 찍어서 소독이 됐고 이대로 들고 있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는 여기 캡을 여시고 캡은 그대로 트레이 안에 다시 던져 놓으시고요. 잠시만요. 보조자분이 이렇게 들고 있으시면 이제 여기 니들을 공기를 이제 리도카인 필요한 양만큼 이렇게 빼시고 그대로 들어가서 공기를 주입하고
다시 이렇게 압력을 줘서, 제가 지금 한 손으로 해서 힘든데, 압력을 줘서 빼시면 됩니다. 이제 원하는 양만큼 뜯겼으면 빼시고, 인도카인 넣으시고, 이 안에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빼주시고, 톡톡톡 노크하시고, 공기 올라왔으면 공기 빼겠습니다 하면 공기가 다 빠졌습니다. 이제 네, 주사를 할 건데 가는 니들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캡을 이렇게 씌우시고 다시 니들은 해주시고요. 처음에 던져놨던 가는 니들을 다시 연결해주시고 캡은 빼주시면 됩니다. 이제 얇은 바늘을 껴줬고 주사기 사면이 위쪽으로 가게 해서 주사기를 잡는 그 손이 중요한데 먼저 아랫손은 주사기와 이 팔에 아래 팔 여기 환자분 팔에 지지를 하고 주사기 아래쪽을 대서 이게 움직이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주사기는 이따가 흡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으면 저는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환자분 마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사기 들어갈 때 따끔하실 수 있고 혹시 이명이 들리거나 입 주변 감각이 둔해지거나 말이 어눌하게 나오면 즉시 의료진한테 말씀해주세요. 주사기 들어갑니다. 따끔합니다. 따끔 얕게 넣었습니다. 흡인시 나오는 거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깊게 넣겠습니다. 흡인시 나오는 거 없습니다. 하나, 둘, 셋, 그대로 빼서 또 다시 넣습니다. 따끔합니다. 하나, 흡인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깊게 넣겠습니다. 흡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번에는 이쪽으로 주사기 넣겠습니다. 흡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깊게 넣겠습니다. 흡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따끔합니다. 얕게 흡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흡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이대로 여기는 주사캡 다시 씌워서 여기 놔주시고요. 거즈를 이용해서 대고 이제 주사 액이 잘 퍼져서 마취가 될 수 있도록 좀 문질러 주겠습니다. 이렇게 약 1분 정도 문질렀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버려주시고 마취가 잘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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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통증 없으시고 지금 부분 마취가 잘 됐습니다. 혹시 환자분 지금 이명이 들리거나 입 주위 감각이 둔해지거나 말이 어눌하게 나오는 증상이 생기면 즉시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주사 부위는 통증 출혈 감염 부작용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주사기를 잡을 때는 주사기 바늘 사면이 위로 가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손으로 주사기를 지지하고 뒤에 손은 흡인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세를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고요. 이제 주사기가 들어갈 때는 따끔합니다 말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주변 부위에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이 상처 부위를 봉합할 거기 때문에 이 상처 부위가 타겟이 됩니다. 얕게 따끔 흡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깊게 흡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얕게 흡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깊게 흡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캡 씌울 때는 여기 트레이에서 캡 끝에만 들어왔으면 그대로 캡 이 뚜껑을 잡아도 되니까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뺄 때는 돌려서 빼주시면 됩니다. 이 부위에는 이제 마취가 됐으면 마취액이 잘 퍼질 수 있도록 여기를 문질러줘야 되는데 이렇게 손으로 바로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아까 트레이에 꺼내놓은 거즈를 가져와서 대주시고 이렇게 마취액이 잘 퍼질 수 있도록 문질러주겠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질러주신 다음에 잘 마취가 됐는지 이 집게로 집어서 아프신가요? 아프신가요?
이렇게 여쭤보면 끝나게 됩니다.